베스트 뉴 케이팝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 동안 발매된 케이팝 음반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앨범을 수집한 날짜가 6월 첫날, 그죠? 6월 1일부터 6월 7일, 어제까지 발매된 앨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한번 리스트부터 오늘은 쭉 네, 이어볼까요? 제일 예쁜 꽃은 항상 멀리 있으니까 잠시 그대로 있어줄래 내 목소리 듣는다면 내가 널 또 부를게 oh yeah 외로움에 반짝이는 네가 보여 So I'm calling 근데 이 앨범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 네. 또 나름대로 스토리가 또 있는 앨범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네. 이 앨범의 수록곡 중에 인컴플리트도 있잖아요. 그쵸. 이게 쭉 보니까 아 누군가를 만나서 완전해지는 과정을 담은 한 앨범이구나. 아, 네,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아, 좀 안에서 고려를 한 부분이구나 라는 네.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사실 앨범이 저는 타이틀곡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네, 이 곡이 그냥 이 앨범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란 생각이 들었고 이 팀만이 할 수 있는 온앤오프 많이 할 수 있는 색깔의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를 떠올리다 보니 이 곡이 떠올랐어요. 이건 인간이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약간 고양이 같은 존재가 부르는 맞아요. 노래 있잖아요. 아주 간질간질하고 네. 고양이 같은 존재가 소중한 존재들이 부르는 노래고 예를 들자면 이 곡과 흡사한 어떤 감정선이나 색깔이 있는 노래를 떠올려 볼 때 같은 아이돌 씬에 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 W 노래 중에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이런 노래나 아니면 캐스커가 예전에 좀 약간 보사노바 풍으로 불렀었던 아주 말랑말랑하고 산들산들한 곡들이 있는데 그런 곡들이 엄청 떠올랐어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보이그룹은 온앤오프가 현재로서는 가장 네. 어울리고 리즈너블한 것 같다는 생각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서 이 라인업은 보고 있으면 약간 저한테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슈퍼스타 K랑 쇼미더머니랑 네. 맞아 네네. 맞아요. 뭐 그리고 네. 프로듀스 101까지 다 합친 듯한 느낌 프로듀서 진이 뭐 아, 다들 아시겠지만 지코, 넬, 헤이즈, 다이나믹 듀오 진짜 뭐 각 업계에서 뭐 네, 이렇게 내로라 하는 정말 이런 네, 분들을 한 네. 가닥 하신다는 분들을 모아놓은 네. 그런 뭐 컨셉 앨범이 그렇죠? 되겠습니다.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한 앨범이 맞아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. 네. 이 곡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그러니까요. 집중해서 사랑하게 되느냐는 모르겠어요. 네. 팬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. 그리고 대중들이 이 앨범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이 그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.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된 기획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복잡하게 장기가 아니라서 그들에게는 장기전이었는데 네. 사실 이렇게 어떤 연습생에서 갓 탈출한 멤버들과 맞아요. 프로인 프로듀서들과의 결합을 하기에는 단기인 정말 복잡한 예, 요,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 결국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 근데 유미 씨 정말 매력적이에요. 아우 저 그 혜연아 화장 같은 것까지 솔직히 진짜 정말 잘 들었어요.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각 장면에서 이거는 누구 떠올릴 것 같아요. 맞아 네, 그거를 엄청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이 장면 너무 시트팝의 그 그냥 시트팝 커버 네. 음반 커버거든요. 너무 네. 캐스퍼 뮤직 TV